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스팸 라디오 13화. 예, 벌써 12번이나 했네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스팸 라디오 2017년 처음으로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는데, 몇 명만 나오면은 섭섭해하실까봐 저희 멤버 4명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청이자 마지막.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희 앉아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서로 다 구석 꼭지점에 앉아서 서로에게 네, 지금, 가까이 네. 가지 않고자. 멤버들끼리 지금 거리가 약 4m에서 5m 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 마치 무슨 전쟁하기 바로 전에 지금 사이드에서 이렇게 벽에 붙어서 서로를 노려보며 지금 시선을 잘 주고 있잖아요 서로. 저는 참고로 지금 보면대로 앞이 안 보이게 전 괜히 그냥 뭐 멀티탭이나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보면대로 제 시야를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지금 편안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새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카센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love you.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17년 닭의 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닭띠입니다. 저는 빠른 팔인데. 이정길이 빠른 팔인데 저보고 형이라고 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들하고 이정길은 또 친구예요. 진짜 족보 브레이커. 네, 그 8, 2년생들과 제가 같이 있으면 족보가 꼬여버리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8, 2년생은 특히 이정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이 이제 밝았는데 저희 국카센은 콘서트를 열심히 했죠. 반년 동안.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곡 작업을 이제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멤버들 개인 연습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다음 2017년도를 또 이제 저희가 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지금 체력을 좀 모아놓고 그때 다 방출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2016년이 어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보컬 하현우의 복면가왕 출연이 아니었나. 그게 가장 핫한 거였죠. 예. 아무래도 강한 수련. 그렇죠. 복면가왕. 멤버들의 마치 적극적인 응원. 적극적인 떠밀림과 적극적으로 저의 등을 밀면서 적극적인 응원. 적극적인 응원. 지금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어떤 그 고통과 난 그냥 이대로 정말 짜릿함과 난감함과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또 행복감 내게 도와줘. 설레임, 그 설레임, 아쉬움,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네. 두려움, 공포, 멸망의 공포가. 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제 몸이 그때 모든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정말 가면에 있던 그 입에 입 바로 앞에 있던 그 그물 있잖아요. 그 망사. 그 망사의 촉감도 느껴져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가끔씩 꿈에 음악대전 가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전역한 사람이 왜 꿈에 군대 꿈꾸는 것처럼 저는 한동안 가끔씩 음악대전 가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보여서 아 내가 지금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래 연습 안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잠을 깬 적도 있었어요. 복면가왕 이렇게 빵 터질지 몰랐어요. 빵 터졌어요. 네, 그 복면가왕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12시간 이상을 한 약 13시간 정도를 방송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 그리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걸로 그 팬들이 하현우가 쇼파에서 진짜 잠을 자서 구정모가 깨운 거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그거를 실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분주한 카메라의 움직임 소리와 매니저의 발자국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조금이라도 시간이 틈이 생기면 그 시간 안에 잠을 계속 잤었어요. 컨디션을 위해서. 진짜로 잤던 걸로. 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들었다. 그 북면강을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많은 특별한 경험들을 했고요. 밴드를 하면서 느끼지 못할 뻔했던 그런 경험들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한 무대였기 때문에 또 이 우리나라 이 노래의 힘, 예, 그 아주 좋은 노래의 힘, 그런 노래의 힘을 좀 많이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노래 한 곡이 전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힘과 응원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좀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국카스 멤버가 뭐 스스로 다 그렇겠지만 정말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그 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는 가수다 때도 그랬었고 사실 그리고 나는 가수다 때는 또 연주력이나 편곡하는 거나 뭐 무대 위에서의 어떤 그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무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정길 씨? 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정길 씨는 자기가 드러머라는 거를 그때 아주 조금씩 알게 됐으니까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아멘. 아, 박수 한번 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좀 쳐. 할렐루야. 우리가 또 재밌던 게 또 뭐가 있었나요? 방송을 마리텔도 했었네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네 명이서 다 나간 음악 예능을 제외한 그 예능의 첫 번째 예능이었죠. 첫 예능. 막장 예능. 그때 우리의 마리텔. 보여줘선 안 될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을 과감히 파괴하고 몸으로써. 예, 지극히 우리가 주방장. 예, 우리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난 얼굴로써. 아니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마리텔 때 더 재밌는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편집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아까웠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죠? 가장 눈에 띄었던 멤버가 전규호 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규호 씨는 우리 그 인디씬에서 그 슈퍼 기타리스트로. 그 아주 독창적인 기타 플레이를 하는 아주 극소수의 그런 가치 있는 기타리스트로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참 와 그리고 그때 진짜 그 주방 쪽 가면 더워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아서 진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날 엄청 더웠어요 또 그날.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 야, 땀이 저는 원래 그 스튜디오 안에 보면은 주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물은 무슨 내가 들고 왔다 갔다 삼다수 세 통 있던데 삼다수. 양동이 있지 않았나? 양동이 없었어. 내가 무슨 프라이팬에다 손 씻고 그랬어. 아무튼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그 환경에서도 굉장히 보기 좋은 그리고 방송에서는 맛이 어떤지 누가 알아. 그냥 우리가 맛있는 척 하면서 와우 이러면 맛있는 게 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비주얼이거든요. 근데 그 비주얼이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에이브 형이 맛있게 다 먹었으니까. 아니 에이브 형 잘 드시대. 먹으러 오셨나 참고로 에이브 형은 미맹입니다. 미맹. 아 똥집은 맛있었어요. 똥집. 그때는 그 규호 형의 그 깨알 같은 그 캐릭터의 재미로 좀 방송이 그래도 좀 재밌게 잘 나갔던 것 같고 하여간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역할은 언제나 이정길 씨가 잘 해왔고 그날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불사질고 내던짐으로써 국카스텐의 지저분한 역할은 이 친구가 다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물감 묻혔을 때 오죽했으면 현우 형이 야 이제 그거 닦자. 야 그거 닦아라. 아 이거 못 보겠다. 뭐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악 방송 아니고 그
예능만으로 나갔던 이제 그 해피투게더가 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해피투게더 때 제가 진짜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모든 걸 놨다고 해야 되나? 아, 해피투게더 재밌었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집에 되게 위험한 개가 있잖아요. 왜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한 개가 있는데 이정길이야. 그 개를 세상에 풀어놓은 거죠. 개목걸이 이렇게 풀어서 그냥 딱 풀었어 그냥. 어 그냥 아예 한강 저 들판에 그냥 막 사람들 피크닉 하고 있는 그 한강 들판에 마치 그 미친 개를 한 마리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전 국민이 보는 그런 방송에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MC 유희열 유재석 유희열이 아 뭐 아 유희열 씨도 사실 최고의 MC죠. 예, 어 그죠. 예, 뭐. 예, 어 그죠. 예, 뭐. 예. 뭐 김구라님도 최고의 MC고 강호동님도 최고의 MC고 어 그렇죠. 아무튼 유희열 씨도 최고의 MC지만 우리 유재석님 최고를 잘 모르시네. 저는 사실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저도 궁금했고요. 또 이 이정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어떨까. 근데 의외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좋았지. 제 주위에서도 막 근데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던가 약간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다 했더니 아 그래? 아 점점점점 진짜야? 아 일단 뭐 세트를 하나를 보냈으니까 야 그럼 뭐 이 에피소드 근데 이제 정모 형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작가님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면 이제 서로 회의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서로 귓속말로 하시다가 근데 정길이 형이 가만 보니까 저 세트를 부실 것만 같다는 느낌 들어서 어머 저 세트 부서지면 정말 대 이거 할 때 부서졌대 세트가 정말 대박이다 어 빵 그래서 이제 현우 형이 연말에 또 이제 가서 상을 하나 또 타오셨죠. 이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 하현우가 MBC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어디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네. 아니,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특별상을 주시더군요. 특별상을 받았는데 그때 또 유재석 씨를 만났죠. 재석 형을. 네. 그래서 이제 좋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재석 형과 저의 아, 몰랐는데 얼굴을... 빠돌이네요. 네. 네. 아무튼 참 세상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무슨 방송 특별상까지 받고 정말 저희 예상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상 받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상 받을 걸 조금이 뛰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라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때 상 하나도 못 받고 저희가 또 가장 열심히 했던 공연 단독 공연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이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스콜과 해프닝. 스콜 콘서트는 뭐라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그 기분에 따라서 모든 공연 컨셉과 분위기를 우리가 정해버리고 기간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콘서트예요. 그래서 약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말 순간에 모든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콘서트가 스콜 콘서트. 그리고 해프닝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는 관객분들과 뭔가 좀 더 많은 음악적인 어떤 교감과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조금은 더 행복한 콘서트가 해프닝 콘서트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스콜 콘서트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비. 맨날 비 왔어. 하현우 이름 따라 항상 비가 왔던 거. 제가 끔찍했어 진짜. 얼마나 오는지. 아니 제가 저 이제 형들이랑 처음 이제 국카스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클럽 공연하는데 우리는 악기 내릴 때마다 비 왔어. 그리고 악기를 다 내리고 나와서 담배 하나 피려고 나오면은 또 개고 진짜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국카스는 비 몰고 다니는구나 그랬는데 스콜 때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 제가 사과를 되게 많이 했던 팬분들에게 제가 우선 공연 보시는 분들도 비 맞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괜히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콜은 움직이는 무대를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었었죠. 여러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연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했을 때는 무대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나 비주얼을 봤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멋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의 그 공연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또 반대로 좀 연주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관객이랑 좀 호흡하기는 그 무대는 조금 적격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위험하고 앰프왕 넘어가고 막 여러분 앰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 무대가 엄청 사실 흔들려요. 그리고 저희도 몇 번 넘어질 뻔하고 앰프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막 움직여요 진짜. 네, 그때는. 그리고 저희 조금만 뛰면은 막 덜컹덜컹 해가지고 건물 흔들렸던 게 뭐였지? 아 그거는 이제 해프닝에서 천안 공연 때 저는 뭐 지진이 난 줄 알았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왜 퐁퐁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퐁퐁 바닥이 위로 올라올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 나도 땅을 이렇게 디디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잖아. 맞아. 그 재미가 있어. 그래서 나는 건물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모두가 다 같이 뛰고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는데 이상하게 유독 내가 점프하고 바닥에 닿을 때 바닥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무릎이 반전시 이렇게 굽혀지는 느낌을 내가 계속 들어가지고 약간 뛰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울 할 때쯤이었는데 나는 진짜 그거를 거의 끝까지 멤버들 눈치 보면서 아 나도 이거 막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아 막 조명 같은 게 하나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기분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눈치 보는데 다들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잘 뛰길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뭘 신경을 안 써.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산소가 부족해갖고 어지러움이 어지러워서 그런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만 사실 뭐 그게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대요. 그게 내진 설계된 그 체육관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스프링이 더 하여간 건물이 새 건 거야. 그래가지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근데 그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또 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위험했던 적도 많았고 그때 저희가 다 해서 한 20회 넘게 공연을 했었어요. 그 스쿨부터 해서 이 콘서트 저희가 2016년도 했던 콘서트만 한 20회를 넘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는 그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는 뭔가 더 연습을 해서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제 연마를 해서 내 몸에 익혀왔던 것들을 온전히 잘 보여줘야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막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연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다가 한 31일쯤 31일이었나? 맨 마지막에 30일. 방송에서 했었던 때는 그때는 사실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부산 공연 끝나고 네, 부산 공연 콘서트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막 이렇게 했던 거라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 또 다시 서울 가 막 그랬었어요. 막 며칠 동안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아무리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그때 맨 마지막 날. 야, 근데 진짜 그런 거 처음 봤네, 현우 형이. 그러게. 네,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날 내가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운명에 맡겼었습니다. 그날은. 근데 무대가 그때 회전하는 무대였는데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음악대장 옷을 입고 거기 뒤에 무대가 이렇게 돌면서 제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돌 때 돌기 전에 이제 막 반주 소리하고 사람도 환호성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 틈에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뒤에서. 그래서 소리를 지른 상태에서 돌자마자 와야! 소리를 계속 질렀죠. 아니 이게 조금만 한 2초만 아무 말 안 하고 쉬고 있으면 그냥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대 그 안에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찔했었어요. 그때 그날은 게다가 생방송이었잖아요. 진짜 너무 아찔했었어요. 저는 또 밖에 나가서 스탬 일을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이랑 더 이제 얼굴 마주칠 일이 되게 많은데 재밌었어요. 그때 막 그 배추 가면에 뭐 개구리 가면에 와가지고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하고 그냥 가시고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사인해달라 이렇게 사인해드렸더니 근데 누구냐고. 근데 누구냐고. 근데 누구냐고. 그리고 밴드에서 베이스 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아 그렇구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음악이 대단하다고 느끼 국카스 음악이 그래도 진짜 대단한 음악이라고 느끼는 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국카스 콘서트장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공연을 보러 온 팬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이제 초창기 때였으니까 막 이제 인사하면서 뭐 우리가 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국카스 공연 보러 왔어요. 뭐 근데 막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카스니요? 그러니까 정말요? 정말요? 네, 클럽에서 그랬잖아. 나는 그 클럽뿐만 아니라 그때 멜론악스 악스홀이었어. 그때 악스홀 앞이었는데 정말요? 이러면서 그 우리가 어쩜 뻘쭘해서 이제 갔죠. 그냥 지나서 이제 갔는데 뒤에서 하는 말 그 둘이서 이제 쑥닥쑥닥 거리는데 저 사람이 국카스인이래. 아 진짜? 그래서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셨던 분들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들은 진짜 음악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난 어깨빵도 당했는데. 야 왜 나는 클럽 사장님이 누구세요? 그랬어. 누구세요? 아니 아 나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 국카스 어때 이러면 나 어깨를 팍 좀 가는 거야. 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저 여기 저도 국카스인데 예, 가시네. 그래서 좀 재밌으면서 그런 일화들이 재밌으면서도 1% 한 2% 뻘쭘하면서도 좀 재밌어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 또 그때 재밌었던 일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우리가 홍보대사를 했잖아요.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나 오시더니 갑자기 아니 하윤을 거쳐서 저한테 오더니 아유 반갑다고 뭐 이러시는. 아 저도 뭐,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대체적 순서가 이제 현영한테 먼저 가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서로 이제 막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막 정치인 분들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한 분이 가서 정기룡 형한테 아 잘 보고 있다 그러고 뭘 잘 보시는 거죠? 일단 외모로 판단했었을 때 저 사람이 보컬인 거야. 그 아가씨는 그래가지고 아마 왠지, 난 나 매니저인 줄 알았어. 왠지 뭔가 나도 보면서 뭔가 꼬였다. 아니 보는 나도 뻘쭘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그러다가 은근슬쩍 있어야지, 은근슬쩍 멀어졌지 뭐. 여러분들 저희 음악 들으면서 재밌었겠지만은 저희는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행복하고.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만드레이크 할 때마다 그 조명 핸드폰 조명으로 아름답게 그 공간을 같이 연출해 주신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자기 적금 털어서 퇴직금 받아서 공연장에 와주셨던 분들 사실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웃었지만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 속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 이거 진짜로 공연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공연장에서 실수를 할지언정 열정을 다해서 실수를 하자. 이런 정말 생각과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을 보면서 마치 진짜 우리가 거울 보듯이 관객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그런 무대 그 공연장 안에서 같이 그런 같이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또 많이 저희 자신을 확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밴드는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또 나이 먹어서도 오랫동안 또 하려면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 성원, 갈채, 응원, 킵파이팅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좀 2017년 새해에 국카스텐이 기획하는 첫 콘서트는 좀 의미 있는 콘서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연초에 가까운 날짜에 그런 좋은 콘서트를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3월 달쯤에 기부 콘서트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연 재반 비용을 제외한 그런 모든 수익금을 좋은 곳에 좀 기부를 하고 싶어서. 근데 또 이런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또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공연장에 와주셔서 같이 저희 음악도 즐겨주시고 새해 2017년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서로가 기원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수익금 전액 기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은 또 좋은 일에 동참 같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네. 많이 오시면 오실수록 좋은 일에 쓰일 돈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일 하는데 덤으로 국카스틴 공연이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 첫 콘서트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카스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국카스틴 뭐 있냐 우리 트위터 SNS SNS를 트위터랑 뭐 있지? 트위터, 인스타, 뭐 인스타, 페이스북 또, 페이스북 여기 세 개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아무튼 정말 저희 즐거웠고 정말 꽉꽉 채워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2016년도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한마디씩 한번 해보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2017년도 한마디씩. 뭐 새해라고 뭐 사실 딱히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밴드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더 풍성한 공연과 퀄리티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이 최고 건강하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노래도 새로 또 이제 곡들을 또 잘 만들고 더 좋은 퀄리티의 공연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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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최근에 저 현우 형이랑 내시경 받고 왔잖아요. 깨끗하대. 아 그래? 깨끗하대. 박수 한번 주세요. 현우 형이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깨끗하다 그래갖고 내 내시경비 내줬어. 깨끗하다니까 내 내시경비 내줬어. 예, 여러분 제가 기뱅이의 내시경비를 제 돈으로 냈습니다. 제 돈으로 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너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알고 이제 종합검진을 다 했어요. 피검사, 뭐 진짜 뭐 엑스레이, 위, 대장, 특히 위는 수면 내시경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그 대장이랑 위랑 안 맞아가지고 위에 대장 따로 했는데 대장은 도저히 제가 두 눈으로 그거를 못 바라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 위는 빨리 끝난다고 그러길래 앞에 매니저를 안 치고 그 매니저를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며 위 내시경을 이렇게 받았는데 실시간으로 제 위를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깨끗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근데 정모 형한테 저는 사실 조금 대장에 조금 미세하게 트러블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약간 조직을 떼어갔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요즘 정모 형이 저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고 막 술도 더 먹으래. 술도 만큼 마시라 그러고 이상해. 원래 왜 가는 얘기를 사람 풍요롭게. 그러니까. 해서 가는 게 또 우리나라에 밥에 막 고기도 또... 올려주고 그래. 아이 불안해. 아무튼 기뱅이의 그래도 살아 생전에 화려했던 그 베이스 연주를 보시려면 3월 달에 꼭 기부 콘서트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도 건강. 저는 올해 담배를 끊고 벌써 안 핀 지 한 달 넘었어요 저는. 이야. 그리고 저 모든 질환의 기초가 되는 술을 좀 줄여서 네, 다시 건강한 상태로 건강이 짱이야.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건강이 되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 아무튼 조금 더 건강하게 죽어나가는 밴드 같아 이러니까 이상해. 작년에 뭐 용종도 제거했고 했어. 그러니까 용종, 선종, 조직 검사 막 전문 용어 막 나와. 예. 네. 건강하게. 올해는 건강하게. 기침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담배를 끊으니까 기침이 많이 나와. 네, 그리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건강해야죠. 그리고 좀 더 뭐 연구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네, 좋은 공연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 2017년도에 저 어저께 치약상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네, 2017년 잘 좀 보내게 달라고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여러분들 건강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저희 국카스텐 3집 앨범 아주 멋있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 기도는 너무 간절해서 늘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믿으시고 우선 3월달에 뵙는 걸로 할게요. 그날 또 우리 2017년 새해 Keep Fighting
한번 힘차게 외치길 바라겠습니다. 자, 13회 스팸 라디오 여기서